그리고 상관이 편제를 보니까 상관의 입장에서 편제를 보는 건 어떤 겁니까? 상관이죠. 상관 입장에서 편제는 상관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편제에게 상관이 에너지를 자기 걸 모두 어디다 줘요? 편제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죠. 그렇죠? 상관의 에너지를 다 편제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주는 고미불이고 돈은 왕서방이 차지한다라는 말. 자, 오늘이 상관 그렇죠? 식신을 했고요. 한번 시간에 이제 식신을 알아봤고 오늘 상관을 할 건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상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관 개념과 마찬가지 뭐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는데 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 정리를 개념을 없이 그냥 쭉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자 개념은 이제 상관을 한자로 보면 이제 이 상자가 상할 상처할 때 상처할 때 상할 상자죠. 그다음 이제 벼슬관자. 그래서 이제 그 벼슬이 상처난다. 아,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벼슬이 상처나는 거니까 벼슬 자리를 할수 없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관을 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관성 여기는 박관성 벗길박자였어요. 그다음에 또 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벗길박자가 이제 이게 박관이니까 관을 벗긴다라는 말은 상관하고 상관을 상처낸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고요. 또 배록이라는 자체 배자는 또 어떤 배자냐면 등배자죠. 등지다라는 뜻 등배자. 관을 등진다. 그러니까 록이 이제 록봉이거든요. 록봉을 등진다. 이럴 때 관진을 등진다. 이 말인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상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을 등지거나 뭐 깨부시거나 상처내거나 이런 자체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의 이제 성격을 보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상관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좀 면이 좀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린다. 일단 상관하면 일단 뭐라고 해야 샤프하다고 그래요. 총명하다고 그러는 거고 또 말기술이 좀 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성격이 또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떻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면도 있고요. 또 오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근데 형식에 얽매인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개인 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플레이를 좋아하죠. 이런 성격인데 보면 의외적인 데가 좀 있죠. 의외적인 데가 뭐냐면 이제 상관의 성향 중에 이런 아까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거고 의외적인 데가 뭐냐면 상관은 희생적이고 봉사정신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희생적이고 봉사정신. 원래는 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이잖아요. 타인을 배척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희생적이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의외적인 요소로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남을 위해서 때로는 그냥 흔쾌히 상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게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상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또 기능이라든지 기술 다 알겠지만 기능 기술 재주 재능 뭐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식신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식상인데 식신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식신은 그러니까 유형적인 물질을 다뤄서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본 거라면 상관은 뭐냐면 무형적인 가치를 키우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무형적인 가치. 이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 무형의 가치를 인공적으로 가공을 하죠. 이제 식신은 가공이 아니고 최대한 원형, 그 원형적인 속성을 그대로 이제 어떤 이어받는 거라고 한다면 상관의 가공, 인공적인 가공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걸 이제 상관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진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사에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힘드니까 당연히 끈기가 약해져요. 끈기가 약하다는 건 변덕을 잘 부린다. 이게 상관이다. 다 이유가 있죠. 단순히 상관이 변덕 부린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변덕을 부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도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상관의 이제 물상을 보면 또 이거죠. 순발력, 임기응변 이런 또 뭐냐면 또 표현 능력인데 발표에 능하고 또 유행에 민감하고 또 뭐냐면 또 자유연애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자유분방하니까 맘 내키는 대로 연애를 하는 거죠.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연애하게 되는 거니까. 틀에 메인 연애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 말 듣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또뭐 상관의 특성이 또 이제 모방하고 창조하고 일종의 이제 그게 또 벤치마킹이죠. 이런 특히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상관입니다. 자, 육친도를 보면서 원리적인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 다음은 육친도 원리 보겠는데, 상관은 일단은 이제 사주 원국에서도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하죠. 그런데 안 좋은 작용 하니까, 어쨌든, 뭐, 보면서, 잠깐만요. 뭐, 육친도를 보면서 왜 원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상관에 대한 원리적인 상관의 개념.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제를 적어본 상관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 다섯 가지로 지금 나눠봤어요. 다섯 가지. 상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 다섯 가지를 나눠서 원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 이걸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좀 학습할 수 있게 얘기를 좀 적어봤는데, 상관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 첫 번째가 상관 경관 위화 백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관 얘기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상관 얘기는 반드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얘기죠. 이 말이 뭐냐.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 견관, 그러니까 정관을 보면, 이건 편관하고 달라요. 정관을 보면, 위화 백단, 100가지 화를 입는다. 이 말이죠. 상관이 관을 보면.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상관이 관을 봤을 때, 자,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상관인데, 이 상관이 정관을 본 거죠, 여기를. 그러면 상관은 음양, 양음 돼 있고, 요것도 정관도 음양, 양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양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는 것은 상관이 정관을 보는 것은
상관에게는 정관이 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편관이 됩니다. 편관. 그러니까 또 상관이 편관을 보죠. 그러니까 이 관을 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정관을 보면 정관 입장의 상관이 편관이 되는 거고, 정관이 상관이 편관. 그 다음에 상관 입장에서 편관을 보는 거는 정제죠. 상관이 편,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 원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관이 편관을 보는 거는 정제가 되고, 정평관 입장에서 상관은 정관이에요. 정관. 자,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자, 상관의 정제는 평관인데, 이 정제는 전번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건데, 정제는 뭐라고 했죠? 정제가? 정제는 일간을 키워주는 터전이라고 했죠. 일간을, 이게 정제라는 자체의 의미가 일간을 키워주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관이, 자, 잘 들으세요. 평관이 상관의 정제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일부러 지금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말을 빨리빨리 넘어가면 이해할 수 없고. 상관이 평관을 보는 거는 정제니까 상관 입장에서는 평관이 나를 키워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정제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정제에 갑자기 정제에 나를 키워주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키워주는 존재는 정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인과 정제에 대한 개념을, 이 십성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십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십성 이런 막 왔다 갔다 돌리고 돌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십성에서 아유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원리를 알면 자유로워지지만, 원리를 모르면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일간을 키워주는 터전이 정인이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제하고 정인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라는 터전은, 어떤 거냐면, 일간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정제한테 일정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정제라는 특성, 키워주는 건데, 일간을 키워주는 거지만, 일정한 노동력을 내가 들여야만이 도움을 받는가라고 보는 거고요. 정인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어떤 차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제는 일정한 노동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정한 양식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일정한 양식이 나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육체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정인의 양식은 양식 먹는 거. 정인의 양식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근데 정인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인은 엄마의 젖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먹는 양식.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인도 양식 개념이 있긴 있죠, 그렇죠? 엄마의 젖이니까, 젖이 양식이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정인의 양식을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라면, 그러니까 정인의 양식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집안 창고에 보관돼. 쌀통.
정도로 보면 된다. 밖에 있는 어떤 농작물이 아니라 집에 보관. 일종의 엄마들이 밥하러 가면 집안의 광이라 그러나요? 가가지고 쌀 꺼내와서 밥 짓고 그러잖아요? 그게 집안의 저 창고에 보관 쌀통 정도로 보면 된다. 그게 정인의 양식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쌀통인데 그게 노동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하는데 집안에 쌀 떨어지면 그쌀 떨어진 줄 모르고 공부를 했죠, 선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쌀 떨어지는데. 남편 몰래 밖에서 쌀을 구해오죠.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구해왔죠? 머리카락 잘라서 그걸 팔아갖고 쌀로 바꿔오죠. 눈물 나는 얘기죠. 남편 과거시험 뒷바라지 하느라고 슬픈 조선 땅의 여성 그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쌀을 대기랑 광이 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자, 다시 정리하면 집안의 쌀은 정인의 양식, 정인의 먹는 거, 정인의 양식이다 이거고. 근데 정인은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양식이니까 엄마 젖가슴에 저장된 젖하고 다를 게 없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인은 원래 노동력 없이 얻어진 이렇게 식량이니까. 노동력 없이 얻은 식량이기 때문에 사주에 인생이 강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게으르다. 팔짱 끼고 있어도 뭔가 좀 생길 거라는 막연한 기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 그냥 팔짱 끼고 있어도 밥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마누라가 머리 잘라가지고 쌀 팔아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다. 정인이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있더라. 그래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과거 시험 합격하면 먹을 게 나오니까. 근데 과거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굶어야 되니까. 마누라한테 기대는 거지. 그래서 인상이 강한 사람이 주로 연상의 여인을 쫓는 거죠. 뭔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여성을 쫓는 거죠. 먹을 걸 가져다 주는 사람은 내가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육친도의 원리에 의해서 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나한테 엄마처럼 먹을 걸 물어다 주는 마누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상녀자로 오는 거죠. 연상이 아니면 이제 능력 있는 여자로 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정제하고 정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상관의 정제. 상관의 정제가 편관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난 건데, 제가 아무튼 그래서 상관하고 편관은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서로 돕는 관계다. 상관하고 편관은 서로서로 돕죠. 그죠? 자, 육친도를 다시 보면은, 정관하고 편관 입장에서 상관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생산 때문에 그런 거. 자, 근데 이 정관 입장에서는,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정관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칠살, 평관이라고 했죠. 평관인데 칠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정관이 상관을 만나면 정관이 상관에게 제압을 당해서 정관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용지물이 된다. 평관과는 상부상조, 정관과는 정관의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빚는 게 바로 상관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정관이 무용지물이 되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냐? 제일 먼저 정관이 무용지물이 되면 관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직장 문제죠. 그렇죠? 직장 문제. 그다음에
직장 문제가 생기지 안정되어 있는 소속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이 거주지가 또 불안정해지죠.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직장 따라서 다니는 게 원래 거주지가 되는데 거주지가 또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당연히 또 소득도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정 경제도 불안정해지는 이 모든 거. 이게 이제 정관의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1차적인 피해가 이런 거. 상관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 모든 생활적인 부분, 환경, 그 모든 걸다 뒤집어 버린 거죠. 연쇄 반응이라고 그러나요? 정관 하나를 딱 무너뜨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이제 2차적인 피해를 보면 상관이 정관을 제압하니까 정관이 힘을 못 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관이 힘을 못 쓰니까 정관이 극하는 게 뭐냐면 겁제를 극하는 거죠. 이게 겁제를 제압해 줘야 되는데 상관이 이게 지금 정관의 입장에서 겁제 입장에서는 정관이 편관이 돼요. 칠살이 돼요. 겁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 상관이 정관을 잡고 있으니까, 제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제가 날뛰기 시작하죠. 겁제가 날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2차적인 피해로 볼수 있는데, 겁제가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겁제의 횡포가 시작되는 거죠. 겁제의 횡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바로 재물난이라고, 재물난. 겁제의 횡포, 재물난. 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또 덩달아서 뭐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함께 나오더라.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관, 경관, 위화, 백단이다. 이 말을 한다. 상관으로 인해서 온갖 것들이 다 뒤집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온갖 것들이 다 뒤집고 일어난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1번으로 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치우고 두 번째가 상관이 나쁘다고 말하는 두 번째는 일간의 힘을 뺀다 이렇게 됐죠. 일간의 힘을 뺀다. 이것도 이제 원리적으로 좀 이제 보면서 일간의 힘을 빼 당연히 이제 상관은 당연히 과하게 설계하는 거잖아요. 일간의 힘을. 그러니까 이제 일간의 힘을 뺀다는 건 일간 입장에서는 갈 길이 먼 거죠. 갈 길이 먼데 이제 지치게 만드는 거죠. 지치게 만든다. 일간이 식신을 만났든 상관을 만났든 일단 동작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일간이 동작을 딱 내는 목적이 있죠. 목적지. 재성이거든요. 식상을 거쳐서 재성까지 가는 게 목표죠. 일간은. 이제 재성을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행동의 결과가 재성이에요. 일간 행동의 결과물이 재성에 있다고 보는 거야. 재성까지 가는 거 보는데 그러니까 식상의 완성은 재성인 거예요. 식상의 완성. 일간의 완성이 재성인 거고. 그랬듯이 일간이든 식상이든 다 재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 상관을 만나면, 일간이 상관을 만나면 상관 자체에 올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왜 힘이 빠지냐.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상관이니까 힘 빠진다. 이러는 거죠. 왜힘 빠지느냐, 이거죠. 자, 일단 상관을 만나면 상관 자체에 올인해야 되는데, 상관 자체에 올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재성 결과에 대해서 재성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냥 끝난다? 손 들어버리는? 아니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거 손대요, 다른 거. 이거저거 손대다가 또 마무리 봤다고 뒤돌아서. 이게 바로 상관의 특성이죠. 상관 자체에서 에너지 소진이 너무 심하니까, 결과 없이 과정에서 올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반드시 재성을 만나야 칼을 뺐으니까 물에도 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쓰던 칼을 버리고 다른 칼로 바꾸는 거다. 칼을 바꾸면 또 칼을 갈고 준비하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조급해지죠. 불안하고. 이런 게다 상관 성분이다. 그래서 상관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얻은 것 없이 힘만 들더라. 어찌됐든 또 남의 눈에 띄어야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독특하죠. 개성 있고 화려하고. 그죠? 또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살짝 모방해서 내는 게 뭐죠? 살짝 모방해서 내는 게 벤치마킹이죠.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수단과 요령이 발달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상관 자체가 에너지 소진이 심한 자체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상관은 적 행위들이 이제 나오고, 이게 말은 생각하면 다 나오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상관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상관 성분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일간에게 과하게 힘을 빼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인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상관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 세 번째가 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편제를 돕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편제를 돕는다. 자, 육친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상관은, 이 편제 입장에서는 상관이 정인이죠. 정인. 편제 입장에서는 정인이에요. 그리고 상관이 편제를 보니까 상관의 입장에서 편제를 보는 건 어떤 겁니까? 상관이죠. 상관 입장에서 편제는 상관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편제에게 상관이 에너지를 자기 걸 모두 어디다 줘요? 편제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죠. 그쵸? 상관의 에너지를 다 편제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상관이 누구 거 힘을 뺐죠? 일간의 힘을 빼서, 이뺀 거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준다고요? 편제에 갖다 주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생각이 할수 있는데, 일간의 힘을 빼서 상관이 편제에게 이제 쏟아부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뭐냐면, 일간이 상관 때문에 힘을 뺀다는 것은 일단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간이 상관 때문에 힘 뺐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곰이 재주를 부린다는 얘기죠. 일간 입장에서 재주 부린 거예요. 상관 힘을 뺀 거니까. 일간 입장에 재주 부린 거잖아요. 상관은 온갖 재주 다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대가는 누가 가져가냐면, 이게 편제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편제를 위한 거. 편제를 위한 거니까, 편제 일간에게
편제재벌 누구, 저번에 얘기했죠? 편제재벌 누구라고 그랬죠? 외국이 아니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편제재벌 몇 개 아니에요. 결국 제주부린 값은 모두 다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거죠. 이 상관 때문에. 상관은 편지에다 갖다 주니까. 이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흔하게 나타나,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유치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음식점 주방장이 실력이 좋다. 아, 뛰어난 실력이다. 음식점 주방장 때문에 손님이 몰려온다. 월급장이 주방장이에요, 그 주방장이. 그 주방장 때문에 사장 그 음식점 사장 어떻게 했나요? 떼돈 번 거잖아요. 그 주방장 때문에. 근데 주방장 월급장이잖아. 사장님 돈 벌게 해줬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냥 월급 받는 거죠. 월급 받고 시간 세월 지나니까 몸 망가지는 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상관이 결국 누구를 도왔어요? 편지를 도는 거니까. 식신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편제는 일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제나 편제 모두 어떻게 해요? 일간에게 좋은 재물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편제를 뭐큰 재물, 대박 재물, 뭐 횡재 재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뭐 최고의 재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편제는 일간이 소유할 수 없는 재물이다. 횡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재라는 건 뭐, 할때 없는 거예요, 원래. 왜? 음양이 갔기 때문에, 음양이 갔다는 건 있잖아요. 내게 아닌 거예요. 자, 음양이 갔기 때문에 편제가 일단, 자, 일간 가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순간 도망가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머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제는 결국, 잠깐 달콤한 거 있잖아요. 솜사탕이 솜사탕. 녹잖아요, 솜사탕은.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상관은 일간에게 힘을 빼서, 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편제를 도와주는 왕서방 같은 놈이다. 상관이. 이해하시겠나요? 편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편제를 좋아하죠. 아, 대박 재물, 공짜 재물, 뭐, 횡재 재물, 로또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꿈이고 희망이죠. 물론 로또 맞는 사람 있잖아요 라고 얘기 물론 많죠. 근데 그거를 무관하면 내한테 편제 환제 재물이 왔다라는 걸 의식하는 순간 그 돈은 날아가는 거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요,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지켜요. 공짜 재물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은 그냥 하던 일 계속하는 거, 하던 일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고, 그돈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직업 바꾸고 뭐 바꾸고 막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그런 사람은 얼마 진짜 얼마 못가. 지키는 사람은 그냥 그돈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지킵니다.